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버지로서의 회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책가방 문방구에 맡기고 사복 갈아입고 극장 구경 갔던 날, 선생님께 단체 기합 받으면서 억울해했던 때들, 빵집에서 여학생들과 혹은 남학생들과 만나 미팅하던 그 모습들. 그 영화의 배경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요.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딨노? 우리가 나이가, 우리는 친구 아이가. 이렇게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네 명의 그 주인공 친구들은 소개하면 아버지가 조직폭력기의 두목인 준석이라는 아이가 나오고요. 가난한 장의사 아들인 동수가 나오고, 부모가 밀수업자인 중호가 나오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상태기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이후 준석과 동수는 반대 조직폭력배에 속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동수는 준석의 지시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결국 잔혹한 정글과도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오래 두고 같이 사귄 벗이란 의미의 친구의 우정도 의리도 내던져야 했던 그들이 과연 친구였는가? 친구 상실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무너진 가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친구들에겐 상태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명에겐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학교 선생님, 조직의 보수,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 상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권위와 자리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장의사인 동수의 아버지처럼 무기력하거나 은퇴한 조폭의 보수인 준석 아버지 역시 무력하고 혹은 음침하고 부패한 모습입니다. 내 친구의 인생길이 갈라지는 이유는 다그 아버지들의 삶과 존재로부터 각기 다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준석은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나는 이제 고아다" 라고 자신의 오랜 무의식적 현실을 내뱉고 있습니다. 오랜 시절부터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인 친구조차 부정해야 하는 이 모든 폭력의 뿌리에는 철저한 이런 고아의식과 가정의 부재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가 키운 인물 중에는 사무엘과 같은 유명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의 자녀들 교육은 잘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들 교육에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의 실패는 자기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라 자녀들의 실패였고 가정의 실패였으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의 실패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아버지로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보면서 우리 모두는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엘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다른 번역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 불량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극악하고 패역하며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량자란 없음을 나타내는 벨리와 이익과 유익을 뜻하는 얄의 합성어로 가치 없음, 도움이 되지를 않음, 열매가 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자란 별 볼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별 볼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란 즉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재물을 탐해서
제사가 끝나기 전에 재물을 취했고요.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서 도덕적인 타락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이 책망의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생략되고 있는 책망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자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엘리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엘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인 나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관인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관인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요즘 말하면 목사이기는 했지만 결국 믿음이 없었던 제사장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면서도 자녀들에게 대한 본능적인 애정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집행하는 제사장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존재인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교회 가야 한다 라고 어떻게 강조하겠습니까? 아버지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의 도덕적인 타락 또는 신앙적인 타락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자녀들이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최고의 가치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들이 아닙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때 자녀의 하나님도 되지 못했던 비극을 엘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아버지상을 받은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자가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살합니다. 아이들에게 작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항상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신앙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둘째로 엘리가 잃은 것은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엘리가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들과의 불량한 그 행위에 관해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체질화된 사람을 나중에 가서 바꾸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는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의 실책은 어느 날 갑자기 꾸중을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어 간다는 징조를 보자마자 10대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때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번 날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 아빠가 절 바라보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사랑해요 하고 말하고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전 아빠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밖으로 나가서 저와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부탁했어요. 전 아빠가 절 따라 밖으로 나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가 봐주길 기대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전 아빠가 그 그림을 간직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 뒤에 빈터에다 야영 장소를 만들었어요. 전 아빠가 저와 함께 하룻밤 캠핑을 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낚시하는 데 쓸 지렁이를 잡았어요. 전 아빠가 함께 낚시를 가주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와 대화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가 와주시길 기대하며 제가 참가하는 경기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전 아빠가 꼭 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저의 젊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국이 저를 불러 저는 국방의 의무를 따라 전쟁터로 떠났어요. 아빠는 저에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들의 시시하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상을 받은 그분에게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위치가 위험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피곤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기가 여간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애정과 관심도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아버지의 무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이에 아이들에게는 소외되는 셈입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위기는 결국 아버지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보 잭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합니다. 선수로서 기량이 떨어졌거나 야구의 흥미를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더구나 더 좋은 직업이 생겨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로 야구계를 영원히 떠나는 것은 그의 아들 니콜라스가 자기 엄마에게 던진 질문이었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엄마에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한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혹시 아빠가 딴 살림 차린 건 아니에요? 아들의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아버지 보 잭슨은 결국 야구 선수 생활을 버렸어요. 명성도 신기록에 대한 야망도 집어던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남자도 아니고 더욱 아버지는 아닙니다. 셋째로 성경에 나온 엘리는 훈계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엘리와 엘리 가문을 향한 비극적인 마지막 선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징계하지 않았고 훈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것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통 공주와 왕자만 키워가지고 왕자병, 공주병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나비공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 미안해 공주야. 심부름도 함부로 못 시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데 사과가 먹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백설공주 형도 있고요. 밤 12시가 되면 불안해지는 신데렐라형 공주도 있고 가끔은 로마에 휴일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 오드리 헵번 형도 있다고 합니다. 북만 보면 찍고 싶던 낭낭공주 형도 있고 바보만 보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평강공주 형도 있다고 합니다. 예쁘나 예쁘나 그렇게 부르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냥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바로 옆 사람 직 쳐다보는 사람은 시녀형이라고 그래요. 소리난 곳으로 고개 돌리는 여자는 공주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런 공주병이 왜 생기는 겁니까? 공주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된 병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자녀를 한둘만 키우는데 잘 키우다 보니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고 체벌이 없는 데서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게으른 아버지, 둘째는 바쁜 아버지, 셋째는 현명한 아버지가 있대요. 자녀가 잘못을 했고 사고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 게으른 아버지는요 그냥 지나가 버린답니다.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은 게으른 까닭입니다. 즉 자녀의 훈련과 양육에서 게으르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아내가 하겠지 책임을 외면합니다. 바쁜 아버지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한번 딱 한번 소리를 지르고 말아요. 당신 집에서 애교육은 어떻게 시켰어? 게으른 아버지나 바쁜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들과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나눕니다. 더군다나 자녀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최소한도의 인격적인 신임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신뢰를 두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인격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아버지, 최소한 존경도 신뢰도 얻을 수 없는 아버지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면서 링컨의 예를 들었답니다. 야, 너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안 돼. 링컨 대통령은 너만 했을 때 저 철도에서 땡볕 아래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만 한 나이에 대통령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묵인해 버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아버지 자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그 에세이의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지방 도시의 초등학교 4학년인 소년이 집 거실 탁자에 있는 50불 돈에서 20불을 훔쳐 군것질을 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됐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아들이 한 일이 너무 나쁜 일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자, 지금부터 너에게 물을 5번 붓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팬티 한 장 남기고는 옷을 모두 벗겼어요. 1월 말 차가운 눈발이 날리는 밤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애 죽이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한 짓은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물을 5번 아버지에게도 붓겠다.
그러면서 아들과 똑같이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어. 연못에 얼음을 깨고 물을 퍼서는 먼저 아버지가 다섯 번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세 번 부었어요. 그리고 두 번은 조금씩 작게 담아서 아들의 머리에 붓고는 거의 실신한 그 아이를 곧바로 양팔에 껴안고는 뜨거운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아들의 몸을 데우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몸을 서둘러 닦아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옆에 있던 수건으로 아버지의 등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끼어안고 둘이서 펑펑 울었어요. 이때만큼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점이도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고 이 아버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아버지는 죽고 그 소년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의 산소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애정을 가지고 꾸짖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산소에 계신 할아버지는 아빠가 어린 시절에 돈을 훔쳤을 때 그 벌로 차가운 물을 다섯 번이나 뒤집어 쓰셨단다. 무척 추운 겨울밤이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자신도 똑같이 물을 뒤집어 쓰셨어. 그 뒤로부터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단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장면이 어릴 적 내 친구가 같은 수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이제 돌아가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들은 오래 두고 가까이 사귄 벗친 친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영화 속에서 이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그 영적 권위, 그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다고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선언문 나와 있나요? 네. 그 여러분 간지에 보시면 거기 아버지 선언문이 나오죠? 네. 우리 한번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선언문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심는 아버지가 된다. 2. 아이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된다. 3.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된다. 4. 하루에 한 번씩 가족들과 웃음을 나누는 아버지가 된다. 5. 자녀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 이런 아버지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아버지로서의 회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했어.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이 돼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져, 빛으로 가득 채워져, 영광으로 채워져서 이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제일 처음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조금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봐. 17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 이름이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야.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가지고 가장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귀신을,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돼버리고, 귀머리가 되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가르쳐, 그런 사람이 그 성질이 난폭하게 되고, 귀신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보세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떤 놈이 그저 TV 보니까, 저 TV 조선에서 보니까 그런 놈 참 묘한 놈이더만. 아니 저 몽키로 돌려가지고 제 몽키를 들고 가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 집에 가만히 들어가고 잠자고 오는 사람 몽키로 때려갖고 죽여.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뭐 돈을 갖고 싶어도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일곱 명인가를 때려 죽였어. 그럼 몽키로 어째서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너 죽였냐고 하니까, 아니 누가 내 안에서 자꾸 가서 때려 죽이라고 그래. 귀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았어. 어째서 그 떨어졌냐고. 누가 나보다 떨어지라고 막 하더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우리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야. 이 귀신이란 놈이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이런 일을 가르쳐줘. 거기서 육신의 일을 현재하니, 귀신이 가르치는 일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아니, 그 사람이 저 극동지방에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벌어가지고 와서 한국에 도착하면 딱 그런 거예요. 여자가 딱 생겨. 자기 마누라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는데 여자가 생겨서 돈을 다 써버려. 나중에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걸. 그래가지고 또 마누라한테 자기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또 가는 거예요. 다섯 번을 그래서 와갖고 또 써버리고 또 써버리고. 자살하려고 제일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나를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제일 기도만 하나님 가락해서 거기를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 스스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가르쳐갖고 된다고 하니까 내 손을 딱 잡혀. 아주 생긴 것이 못생겼던 새끼가 보니까 나는 거기다 대면 괜찮아요. 그래도. 아유,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럭부럭 생겼는데 나를 탁 잡더니 목숨 저쪽으로 갑시다. 아, 여기서 이야기한 사람 무슨 저쪽으로 가자고. 아이고, 뭐라고 그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 보냈어요. 어쩌고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이 뭐요? 그렇게 다섯 번이나 돈을 싹 빨리 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성냥호 쫓아가서 뭐요? 불러내. 나와, 이 자식아! 일단 뭐, 반말하지 마! 하고 나와. 지금 할아버지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말이야. 지금 할아버지가 마누라가 다섯 명, 여섯 명이 있었어. 그 할아버지는 뭐, 귀신 속에서 뭐요? 자꾸 이렇게 뭐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바람피도록 음행 다시 봐. 다시 갈라지 육체의 현재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다음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이런 것이 누가 가르치는 거야? 귀신이 가르치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까지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그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구를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뭐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이런 걸 쫓아내야. 아, 뭔 말인지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요. 어째서 엊그저께 그렇게 싸웠어? 어째서 그냥 그전에는 그안 했던 서방님이 그냥 원수처럼 보이고 그냥 꼴보기 싫고 막 그렇게 왜 싸웠냐고. 자기가 한줄 알지. 한여 그 안에서 고놈이 고놓고 만든다 그 말이야. 괜 율법을 가지고 뭐요? 진노를 이렇게 하고. 아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약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다 그 말이야. 그럼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을 쫓아내야 돼. 쫓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 어떻게? 오늘 봐.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어떻게 쫓아내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귀신의 가르침을. 자, 귀신 여놈을 여러분 안에 드는 귀신 여놈을 쫓아내야 돼. 예?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여놈을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야. 어떻게 쫓아내는가? 6절 봅니다. 다 재우고 시간 없으니까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다. 로마서 10장 8절에 주님의 음성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 선한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르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짓거리 그만하라 그 말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그런 짓거리 그만하고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요새 무슨 막 부하만 되고 뭐 어쩌고 다 그것이 뭐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성전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연습.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뭐야? 하늘 위나 하늘나 땅을 땅 모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 주님의 일하심이 경전의 연습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허탈한 망령, 허탈한 신앙. 물론 그것도 배워야 돼. 그리고 어디서 배워야 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돼서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경건의 연습이 뭐라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문이 열리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라 그 말이요. 7절 다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 때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다음에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 때 이때뿐만 아니고 이 세상뿐만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9절. 믿부다. 확실히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여러분 해봐봐. 연습을 해봐봐. 안 되는가. 안 되면 내 목을 쳐버려. 안 될 리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다시 봐. 믿부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10절 시작.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주의 영광을 보고 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소망이 뭐예요? 좋은 신랑감을 받기를 소망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뭐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모든 바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민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뭐래?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을. 할렐루야. 믿는 자들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 11절 시작. 내가 이것들 명하고 이걸 가르치라.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너희가 이렇게 잘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이러신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천국 복음을 모르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뭐요? 뭐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이걸 구하라고 하는 줄 아는가 봐.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기를 구하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구하라 그 말이야. 그렇게 사는 연습이 뭐라고? 경건의 연습이요.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종교생활을 종교생활. 하나님도 몰라. 천당이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가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수천 명에 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갔다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하니까 그때 천국에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알겠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른다고 말이야. 새 언약을 모르니까 전부가 다 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애모하는 것.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비밀.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봐. 디모데전서 6장 4장 맞지? 6장 봐.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 다른 것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경건의 비밀을 모르면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구해서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여 종교인 뭔 말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됩니까? 경건의 연습이 경건 이거 비밀이 비밀 천국의 비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비밀 여러분들은 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내 수업을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이거 아무것도 말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맨날 싸우잖아요. 가면 총이 한다고 하면 똥을 갖다가 찌끌지 않는가 총 들고 가서 멀어질 않는가 나는 아예 안 가니까 모르겠지만 은 생각이 나면 그 다음 5절 봅니다.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 진리가 복음을 잃어버려 복음이 뭔지 몰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든 것이 다 뭐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 새끼 잘 되고 뭐 전부가 다 뭐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로 이것이 뭐야? 완전히 변질, 변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12절부터 봐.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하노니 영생을 취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경건의 현습이란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너희를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명령을 취하라.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 때가 되면 15절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내가 우리 사모를 사모의 교회에 가서 사모 오빠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아니 뒤에서 두 손 들고 탁 기도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쁘더라고 우리 사모가 하여간 아이고, 지금처럼 살도 안 쳤어요, 그때는. 어? 내 마음에 들어. 근데 나이 차이가 나고, 워낙 14살 차이인가. 너무나 배워가지고, 나는 좋은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비행기 타고 하여간 일주일에 두 번씩 다녔어. 응? 뭐 꽃도 사가지고 가고, 뭐, 옷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때가 차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분량이 차니까 15절 봐. 15절 봅니다. 15절 다시 봐. 기약이 이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말이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6절 봐.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타나? 마음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12절 다시 봐. 12절 6장 12절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나 영생을 취하는 것이나 같아.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이게 영생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자, 구하 성령을 구해가지고 영생을 취해. 어떻게 취하는가?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봅니다. 다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여러 군데 보면 성령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증거시키다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들을 보내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거기서 뭐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나온다 그 말이야. 비밀이 드러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야서 44장 3절,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 어떻게 늦은비처럼 오신다. 물로 오신다. 그 생수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뭘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경건의 연습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 에베소 3장 17절 봅니다. 에베소 3장 17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 수 있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하여 이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니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니까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뭘 깨달으면 돼요? 주님의 사랑, 주의 영광을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면 거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완전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사는 연습이 뭐야? 경건의 연습. 이것이 뭔 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요. 비밀이라니까. 다시 19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이렇게 사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을. 할렐루야. 이 경건의 비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 자들은 뭐요? 여기에 착념치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빼 구하라 그러면 뭐요? 뭘 막 뭐 해달라고, 뭐 자기 욕심 채우게 해달라고, 자기 뭐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서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살아계신 아버지 성전되어 사는 자, 천국되어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진 자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 사는 자가 없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옷 입고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귀. 그 다음 여러분 이야기 한번 봐. 귀. 크게 시작. 귀.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정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피부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병으로 특히 반진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뻘겋고 진물이 나고 헌디가 나고 심한 경우는 온몸, 등허리, 배, 목, 다리까지 무섭게 이렇게 반진이 나타나죠. 또 피부과적 치료를 오랜 기간 받으면서 스테로이드 대통 약도 써보고 하지만 쓸 때는 좋았다가 또다시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알러지성으로 약이 잘 안 듣고 그래서 참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방학적으로 어떻게 이 피부병을 치료를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피부병이 있을 때 폐위 쪽을 많이 봅니다. 폐와 위장에 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흉태를 보게 되면은 흉태로 조금 구분이 조금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형태적으로 대부분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색깔적으로 여러 가지 황색이나 또 이런 많은 또 홍색이나 그 진물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피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 반진이 열과 많이 관계되고 특히 기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위기 때문에 그 위열이라든지 폐열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은 양명열독이라 하는 글의 문헌에 보면 튀어나온 거는 양명, 즉 위장병, 조경명 위경, 수양명 대장경 이쪽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위대장 쪽의 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진이 태연 풍열이라 진은 진물이 나고 이런 거는 수태연 폐경, 태연 비경 이쪽으로 풍사와 열사로 인한 것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위의 장기를 보면은 이게 서로 간의 표리지간인데 비장은 기육을 주관하고 있고 열이 양면경으로 있을 때 위열이 너무 많을 때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 제공이 돼서 반진이 생길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부병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열이 있다든지 독이 있다든지 습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원인을 치료했을 때 빠르고도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 온 몸이 헐어가지고 보기가 무서웠었습니다.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그랬었고요. 본원에 왔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서 생활의 리듬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눈도 자주 빨개진다고 그랬고 머리도 아프다고 그랬었고 또 그러면서 피부에 진물까지 났고 귀에서 소리도 난다고 그랬었고 소변이 약간 노란색기가 있었고 대변은 변비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증이구나 습증이구나 또 여러가지 허증인 부분을 장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의 원인 치료를 한 결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옥당패라든지 주격, 금은화, 편두화, 국화, 시오, 황금, 대청렴 이런 약을 잘 처방을 해서 이분의 장기의 허함을 보여주면서 또 그 나타나는 열증을 청렬시키면서 거습시킨 결과 정말 한 달 정도 후에 그 무섭게 온 몸에 피부가 헐었던 것이 거의 한 60% 이상은 깨끗해져서 저도 마음이 너무 기뻤었는데요. 이렇듯 한방은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 악성 피부병도 빠르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병, 반진, 우리 몸이 무섭게 피부가 망가지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들리지요.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ᄀ 게시판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회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기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 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상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 때 부산 앞바다에서 요트 경기가 거행됐습니다. 1988년 9월 24일이죠. 요트 경기의 이상적인 풍속은 15노트인데 그날은 35노트나 되는 험한 날씨였습니다. 경기 중에 싱가포르 팀의 두 선수가 균형을 잃고 바다로 빠졌습니다. 그들은 부상을 입어서 배의 균형을 다시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금메달 유망주였던 캐나다 대표 로렌스 레모스라는 선수는 즉각 조난당한 싱가포르 선수들의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는 두 명을 차례로 건져내고 그들의 배를 바로잡아주고 자신의 경주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는 21번째로 골인을 하게 됐죠. 이 땅에서의 금메달의 영광보다는 생명의 귀함을 택한 사람. 참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지요.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을 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